엑스포 오디토리움이 떠나갈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같이 이기는 성적을 경험한 점을 만들어 이재명이라 싸웠습니다. 대장동 일타강사로 싸웠습니다. 대양에서도 싸웠습니다. 저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우기는 싸우는 것이 정치라는 이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현장을 바라요. 온갖 위험을 이겨내고 화물 연대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 맨 앞에서 이재명과 싸우고 싶습니다. 무기력한 당을 당원 중심에 살아 숨쉬는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전략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